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별 운세와 별개로 또 이번 주 9월 17일부터 10월 초에 약 20일 동안은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영향을 많이 부릴 겁니다. 모든 일간에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간으로서 갑목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 운세 영상을 보실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주 강의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나 공지에 있는 기본적인 영상들을 조금 시간 할애를 하셔서 기본적인 만세력 보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제 영상 따라오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안내해드리는 부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유료 강의 혹은 유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 신청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 내용들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 시도를 해주십시오. 무작정 그냥 전화 통화 시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세요.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혀 읽지 않으시고 제가 어떤 상담을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먼저 하지는 말아주시고 제가 상담을 한다거나 기본 해외분들과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일반 전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끊겨버려요. 그럼 그분들께 저도 죄송하고 여러분들과 통화할 때 저도 좀 목소리를 많이 누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 공지사항 정도는 꼭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딴 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좀 읽어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이라는 시간부터 진행을 할 텐데 자, 갑목입니다. 자, 그리고 자막 설정은 이번 주간부터 용기를 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서 자막 설정하시고 한글 자막을 따로 음성 지원 형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막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갑목일간 분들부터 쭉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래에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일단 천간에나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아이디어라던가 또 추진력이 동시에 폭발하는 날이 됩니다. 특히 또 여러가지 직업군들이 있겠습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선수분들, 스포츠맨 이런 분들은 부상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특히 허리를 조심해 주시고요. 조심조심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2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무진일입니다. 천간과 지지에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께서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이 신경을 써서 모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남자분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분들에게 또 여성분들은 아버지나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께 소소한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금 들어왔죠. 지지로. 이제 12운성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는 날이에요. 미래에 대한 직관도 아주 밝아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이 모든 갑목일간 분들께 트이는 날이라서 머리와 입이 열립니다.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힘을 실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요.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죠. 환경지로는 이 12운성 환경지로는 사지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자, 목요일은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진이 상당히 저조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힘드시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25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12운성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임묘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사업과 일에서는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미결인 상태에서 하루가 끝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럼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절태양의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 토요일은 쭉 해왔던 공부를 끝내거나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개요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죠. 자, 환경지, 12운성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들어오는 약속이나 계약, 또 거래는 다음 주나 이날 이후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말 그대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서 실속 없는 일들이 이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일간 분들 진행해 봤고요. 계속해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21일 정요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지로는 12운성으로는 을목일간 분들이 걸록지에 놓인 날인데요. 일과 사업에서 판단력과 집중력이 최고인 날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22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로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12운성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긴 한데 그만큼의 일을 해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본인의 손발이 너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23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기사일인데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하는 날인데 예쁘게 꾸미고 외출을 했는데 막상 아무도 몰라주는 날이 돼버립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또 돈 씀씀이가 커지는 날이기 때문에 지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셨다면 자식의 일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인사상의 긍정적인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는 편인데 어떤 분이 그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적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댓글들을 제가 참 자주 보는 편인데, 그냥 운세는 담백하게 보세요 여러분. 좋을 때는 좋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일간들도 많아요. 나쁜 말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는 그냥 그대로 저는 적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또 좋은 말 그대로 담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5일 금요일 계속 볼게요. 이날은 신미일이죠. 자,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을목일관분들께서 놓입니다. 일이나 사업적인 방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팔렸던 매매권이 해결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 기대를 좀 가져보시고요. 매매권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또 발전적인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운세는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2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태지 환경에 일간분들께서 놓이는데, 부동산 계약이 될 뻔했는데 파기가 된다거나 실제 거래, 계약, 구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애가 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27일 일요일은 개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서먹해진다거나 해왔던 계약을 다른 방향으로 틀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자,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인데 병화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럼 12운성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가까운 형제자매나 지인에게 어떤 거짓말을 듣는, 그러니까 속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그대로라고, 팩트 그대로라고 믿지도 마시고 의심을 해야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또 멀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그 주변인들이 전혀 주변인답지 못한 어떤 태도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22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진일인데 천간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진이기 때문에 개인마다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진이니까요. 자, 12운성으로는 어떨까요? 관대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본인이 잘해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차분하게 점검을 해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요.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날입니다. 논리력과 추진력이 강해지고 능숙해지고, 이날 만약에 어떤 환불을 받으러 가신다거나 어떤 뭐 민원 제기를 하러 간다거나 전투에 나선다면, 어떤 법적인 소송 같은 거, 그런 전투에 나선다고 한다면 병화일관 분들께 승산이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날 운기 좋고요. 이제 24일 목요일 경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우선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 12운성으로는 재왕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활동성이 커집니다. 또 계산적이고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양보나 배려를 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날입니다.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쇠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이론과 어떤 연륜에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연장자나 노련한 그 업계 선배 때문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병재 놓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적으로는 후회할 만한 과거의 일을 후회할 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계유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날은 12운성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의욕과 사기가 떨어져서 생각이 많아지고 말수가 없어지는 모습을 자식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활관들 본인의 활동성도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병활관분들은 이렇게 봤고요. 사실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본인이 태어난 계절, 즉 태어난 월지 중심으로 해서 그 일간을 같이 이제 사주 내기둥 같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일진입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화일간입니다.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정화일간 분들께서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배려심이 샘솟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병원 방문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2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진일인데 천간지지로 모두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본인이 나서서 수습을 해주고 그 사람의 일을 돕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이 정화일관 분들께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을 하다가 혹은 본인이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어떤 손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보다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여러 번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조심성이 요구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걸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일처리 해결 능력도 최상이고 연애운도 사실 잘 풀리는 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결과물이, 즉 결실이 맺어지는 운이 일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운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자, 편재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정화일관 분들께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금전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어떤 대인 관계 자체가 틀어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일관 분들께서 이날 모임이나 만남을 갖기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그렇죠, 사교 모임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마스크는 필수겠죠. 지인이나 동료분들에게 내가 어떤 선의에 혹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하신다거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일관 분들께서 장생지에 놓였다는 뜻은요, 이제 어떤 이건 이제 천간 자체에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과 좀 다른데 본인을 향한 구설수가 이날 떠오를 수가 있어요. 혹은 안 좋은 일로는 이제 몸살이 난다거나 실제로 진짜로 뭘 잘못 드셔서 몸 자체가 아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말이지만 몸 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입니다.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계약을 하거나 물건 구매를 할 때 속을 수 있는 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세 설명, 상세 안내, 공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22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진일인데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지지 모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놓인 날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부딪히는 어떤 언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찰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날은 말 그대로 시비수가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침착하고 신중해야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동료들의 파워와 신중함이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 됩니다. 오늘 손대는 일에서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목표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이긴 한데 반면에 작은 희생도 요구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은 높아졌지만 본인의 개인 시간이 확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이 생겼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전혀 다른 그 경력에서 넘어오신 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거나 어떤 그런 본인의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큰 것을 얻었지만. 자, 이제 25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쇠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팀원들이나 내가 관리 중인 아래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되겠죠. 이 부하 직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100% 발휘되는 하루입니다. 사실 무토일간 본인들에게는 늘 일상적인 일이고 내 능력이 그냥 보통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데 도움을 받는 분들께는 금요일에 정말 절실한 도움이고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타인을 돕고 돌봐주게 되는 하루입니다. 병간호를 하게 될 수 있고 실제로 지출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개요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12운성으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소비 지출이 토요일보다 더 커지는 날입니다. 근데 반면에 수입은 매끄러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수입이 막히는 흐름이라서
현금 확보에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에 놓였습니다. 계약이나 거래 등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손님에게 환불을 해주게 된다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22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에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기토일관 분들께서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게 될 확률도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물론 있는데 이게 이제 겁재라서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에서 대표님이 나와 도움을 주고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6대 4 정도로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시끄러운 사건에 휘말리거나 또는 이제 기토일관 분들께서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실제로 옳을 수는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해서 충돌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부딪히는 그러니까 대리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리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실수 없이 일처리를 해내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동안의 부진함을 보기 좋게도 만회를 하실 거지만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도 아주 강해집니다. 말 그대로 해왔던 일에서는 빈틈이 없는데 본인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만약에 넘게 되면 아무리 걸록지 날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2운성으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해하시고 또 양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쭉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결과를 그르칠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이 짧아서 혹은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원래 알아야 하는 내용과 달라서. 그래서 25일 금요일에는 작은 실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 임수라고 하는 정재가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12운성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바빠도 남는 게 없는 날이에요. 이날은 소득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지출이 더 크다거나 상대방의 가식과 거짓말 때문에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 배달업체 사장님이 이 운세를 보셨고 그분이 이제 기토일간인데 이날 알고 보니까 같이 일하는 거래처 직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일을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관리를 해왔고 내가 의지도 하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걸 이제 재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비견겁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그날 그냥 쉬셨는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날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육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금 이제 넓게 넓게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 27일 일요일은 개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성운과 애정운이 생기는 날이고 사람들에게 호감도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팅 약속이 잡히거나 연락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십이운성으로는 경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업무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답답함의 끝마무리가 엉성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9월 22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로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경금일간 분들께서 이날은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공부를 등록해서 그 강의를 듣기 시작하거나 혹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계약을 하셔서 짐을 풀게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십이운성으로는 경금일간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을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으로는 비견인 경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화는 정관이 되겠죠. 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고 십이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같이 일하는 동업자분들의 어떤 어색한 행동과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앞뒤 말과 행동이 계속 일관되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또 상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천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왔고 자, 미토라고 하는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 지켜보는 CCTV 같은 주변에 눈이 많은 날입니다. 한 가지 어떤 작은 경금분들의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했던 어떤 단어나 정말 사소한 기억도 나지 않은 어떤 한 문장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커져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연예인분들이나 가십거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술인분들이라던가 운동선수라던가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트집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26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임수가 들어왔으니까 경금분들께는 일단 임신일이 제가 지금 잘못 적었네요. 지우개를 좀 쓰겠습니다. 자, 임수가 여기서 보시면 일단 식신이죠. 자, 식신이 들어왔고 자, 신금인 경우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지지로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걸록지 환경이 경금일간 분들께서는 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 어필을 하기 좋은 최고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어떤 작품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7일, 이제 주말이긴 하지만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계수가 천간에 들어왔으니까 상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온 날인데, 12연성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요,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해요.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을 하신다면 사실 일요일이 상당히 좋거든요. 경금일간 분들께서 어떤 뭐 가족이라든가 또 송사에 걸려 있다거나 주변에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이날 제왕지예요. 본인이 힘 조절을 해야 될 만큼 힘도 커지고 그리고 유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이에요. 이 일간 입장에서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를 봤을 때 이날 칼을 휘두르는 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된다면 이날은 최적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도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21일 월요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12운상으로는 신금일간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밤늦게 이제 진행하니까 조금 뒤에 일간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데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금일간 분들은 월요일에 천간에 편관 들어왔잖아요. 사업상에 중요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존 회사의 멤버와 작별을 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지라서 끊어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실제로 놓여질 수 있고 그리고 심한 분들은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팀이 해체가 된다거나 전혀 다른 팀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당하는 거죠. 팀 자체가. 이제 9월 20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로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신금일간 분들께서 서면으로 약속이 된 일들이 지연이 되거나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날입니다. 택배 배송에 대한 사고를 겪는다거나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거래처와의 약속이 처음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학생은 오늘 학업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윗사람의 지원을 받는 일은 좀 기대하기는 힘들고 계약의 성사가 평소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또 그런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오화가 들어왔으니까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본인이 끼어들 틈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수가 있는데 진짜 섞일 수 없거나 나는 뭔가 외진 같다, 외계인 같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얻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내가 더 이렇게 내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날입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자,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든든한 도움을 주게 되는 날이 됩니다. 내게는 실제 당연한 능력인데 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막 노력해서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타고난 게 좀 커요.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적성을 잘 살리는 것이 인생을 결정을 하고 좌우를 합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부상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 좀 더 이날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이랑 상관없이 본인의 활동 역시 힘조절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입맛이 막 돌아요. 이날 식욕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모처럼 활력을 되찾는 날이고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적성이 일치가 되어서 아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묘일 21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임수일간 분들께서 이날 건강과 금전오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하루 지나고 완화되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건강과 금전오름은 사실 운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이 깨지면 금전에 문제가 생기고 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운적으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웬만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금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는 음식들 가려서 좀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22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에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피해는 정작 주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평상시보다 더 투명인간처럼 묻혀서 업무를 하시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뭘 작게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날입니다.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임수일간 분들께서 절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날 사표를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직장은 곧 구해질 겁니다.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적인 눈으로서 새로운 직장은 곧 구해지게 될 것이고 사업에 또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일도 사업자분들께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넘어갈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바로 체인지해서 운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갈 수 있는 운입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하려고 했던 일이 거품처럼 김칫국 수준에서 무효화가 되고 많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계획만 사실 꿈처럼 무성할 뿐이지 뒷심이 없어서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부진했던 매매권 자체가 이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미루어졌던 어떤 계약, 거래, 구매권 등 이런 계속 지연되고 딜레이 됐던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자기 곁에 가족이 늘어나거나 실제로 어떤 새로운 친구가 들어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수 있는 운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은 계유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짓과 가식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일부러 과시하거나 어떤 선물을 줬는데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가짜 보석으로 된 반지를 진짜처럼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과장된 말과 행동을 보여서 이런 지인들에게 이런 상대방에게 이 임술관 분들께서 염증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아, 얘랑은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인연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일간까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인 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1일 9월 21일 월요일 정묘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성이 실제로 커지는 날이고 계수일관 분들께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꽁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9월 22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로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12운성으로는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될 확률이 높고 또 신중해지고 조심성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은 좀 떨어집니다. 남들에게 좀 의지하려고 하시는 날이고요. 이제 23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기대가 커지지만 결실은 상당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결실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고 화요일보다 더 심합니다. 이것은 기대고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조차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이라면 자기 자식분들에게 이거 여기 좀 전화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좀 간단한 것조차 부탁을 하게 되고 요청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24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나 계약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반면에 생길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구매했던 물건을 환불을 받게 되고 그 금액이 환불이 되면서 바로 다른 물건을 구매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9월 25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문서라던가 매매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약속이라던가 거래 등 이런 일괄적인 모든 것들이 느려지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현상이 생기는 잘 풀리지 않는 날이 이날입니다. 배송지연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나서 AS를 접수를 했는데 아주 오래 걸리거나 일처리 자체가 나는 분명히 접수를 제대로 했는데 해당 직원분의 일실수로 인한 일처리 자체가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또 뒷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 번 더 일처리 과정은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6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이 계술관 분들께서 사지에 놓일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인들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살펴보신다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기에는 오를 만한 하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든 간에 계수일관분들 특유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간이라고 해서 막 가라앉고 그렇진 않아요. 양간과 운동 방향성은 다를 뿐입니다. 자, 27일 일요일은 계요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지지로는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시비운성으로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는 먼 거리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안부 전화를 하게 될수 있고 또 이제 추석 연휴에 앞서가지고 챙겨주는 행동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계술관 분들께서 본인이 먼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운세 영상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유료회원 멤버십 제도를 지금 시행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회원 수가 좀 늘었어요. 사주 강의 자체를 이제 내용을 좀더 심화시켜서 등급별로 그냥 학원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주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들. 학원 수업을 듣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혹은 어떤 로테이션 근무를 하신다거나 밤늦게 일을 마치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고 싶으신데 못 배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일주일에 한두 개씩 등급별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유료 회원 등급으로 해서 사주 강의를 조금씩 올려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 제가 1년 동안 올렸던 강의들은 모두 무료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화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계속 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또 조만간 밀려있는 내년 신축년에 대한 운세 영상들도 곧 제작을 해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꼭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계속 운적으로는 침체 현상을 겪고 있으시겠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기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오늘 예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